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잘 맞기는 했는데 엑스케어 선수들도 대응을 잘했어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 한 번에 모든 선수들이 휘말릴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아, 유턴하는 구간에서 앞쪽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뒤쪽에 자, 2, 3, 4예요 이러면? 이러면 엑스퀘어! 3, 5, 7이거든요. 자, 안숙철이 근데 순위를 좀 더 올린다면 그렇죠.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엑스퀘어! 세이비어스 순위! 아, 이겼어! 하지만! 잘 막았고 한승철이 완전히 다 떨고 버렸어! 세이비어스 원투 박인수와 한승철! 한 번의 판단, 한 번의 네. 그 라인이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멘티드 셰퍼 타고 약간의 실수, 이런 실수 잘 안 하고요. 큰 실수입니다. 언제 몸싸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이재호가 김기수가 생겨냈습니다. 뒤쪽에 힘승태 회복, 유창현. 승태 선수가 버텨줬어야 몸싸움을 일으키고 그 사이를 박인 선수가 파고들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요. 좋았죠? 박인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 만들어주는 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박인수가 큰 실수의 초반 이후에 2위까지 올랐어. 그리고 1위를 향해서! 이거 박인 선수가 진짜 자력으로 여기서 1위를 달성하고! 사고! 자, 이상해! 이상해! 이러면 유창현 올라오죠? 원트리? 박인수가 여기서 1위로 마무리! 그리고 유창현입니다! 세이비어스! 박인 선수는 바이크를 타고도 몸싸움에서 단 한순간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최용훈 선수는 계속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템전에서 그 디펜스 능력, 공격 능력을 더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비체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특히 그 쇼크 아니냐 못 가느냐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벌려요. 엇갈리게! 끝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이너를 넘어갈 수 있어요.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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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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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비어스의 저력을 볼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약간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이비어 팀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박인수의 그 움직임을 잘 읽고 있는 킥스타의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도리어 킥스타가 1위를 맡고 있어요. 다른 트랙도 아니고 운명의 다리면 이거 킥스타 오히려 끌기 라인에서 킥스타 선수들이 뚫고 나가는 건 오히려 세이비어 선수들이 조금 더 만신했어요. 근데 원투가 킥스타거든요. 한승철 선수에게 견인되면서 유창현 선수가 많이 쫓아갔는데 원투를 깨기는 좀 안쪽으로 이번 코너 2등까지만 가면 돼요. 2등까지만 안쪽 이게 옐로우 라이더 유창현. 유창현의 트랙에서 유창현 1위. 이 매치가 8강 예선에서 벌써 성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8강 3주차 경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텐션이죠? 그리고 재밌죠? 네. 시우 엔진과 속도를 많이 회복했습니다. 박인수의 틈을 계속 노립니다. 안쪽 코너! 신경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무너지니 박인수의 뒷덜미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 박인수! 그 다쳐 걸었는데 무너지니 정확하게 예상했죠? 일단 박인수가 붙었어. 이쪽으로 같이 올라가죠? 붙었어. 밀어요! 이거 몸싸움 걸 필요 없는데 돌아요! 돌아요! 자, 근데 자, 무너지니 조금 더 안쪽으로! 그렇죠! 근데 부스터가 늦었어요. 게이지 충전, 게이지 충전이 메테스가 좋아요. 게이지 충전이 메테스. 빠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박인수! 세비어스 박인수! 자, 박인수 어마어마한